그 옥류관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참못 갔어요. 그냥 그 방에서 그냥 다들 갔는데 결국 네, 옥류관에 이번 주말 수고 있었습니다. 생을 못지 못 먹었어요. 아, 네. 가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평양 공연은 물론 뭐 그쪽 음악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, 사실. 많이 다르기 때문에, 저희들 음악을 쉽게 이렇게, 받을까? 받아줄까? 어떻게 생각할까? 굉장히 궁금했어요. 그래서 표정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, 그 속은 제가 잘 모르죠. 그 사람들의 마음은. 그렇지만, 이런 곡을 들려주면, 우리, 나만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람이라는 경험이잖아요.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음악적으로 이번 기회에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고요.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의뢰진 것 따라갔지만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최악의 상태에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뭐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우선 2005년도에 제가 다녀왔고요. 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. 뭐 간단한 그 자체가 그래서 대충 그뭐 2005년에 그 평양 시내 왔다 갔다 뭐 호텔에서 공연장 뭐 요것밖에는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안내원도 그때의 그 안내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인데 그때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편이 있다고 왔고요. 여자분은 그때 계시던 분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자살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딴 분이 오셨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콧소리가 납니다만 네. 뭐 영상 봤을 때는 최악 같은 느낌을 몸 상태 빼고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무대 나갈 때 어지러워가지고 굉장히